안녕하세요, 덩어리 가트입니다. 자, 오늘의 꿀팁은 제가 이제 오늘 어깨 운동을 했는데 이것도 꿀팁으로 조금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숄더 덤벨 프레스 시티드예요. 앉아서 했을 때 덤벨 프레스, 예, 이제 어깨 운동인데 덤벨로 하는 어깨 운동이죠.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이, 어떤 분이 이제 질문을 해주셨더라고요. 덤벨로 했을 때, 덤벨 프레스, 숄더 덤벨 프레스 할 때 꿀팁이 뭐냐, 이제 어떻게 갓대님을 하냐, 이제 저만의 방식은 어떻게 하냐면, 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그냥 그렇게 들죠. 잡은 상태에서 자 이렇게 들죠. 그냥 살짝 자 이게 끝이잖아요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어떻게 하냐면 고개를 살짝 내려요. 그 상태에서 복부에 힘을 탁 줍니다. 그리고 다 손을 들어요.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냐, 그냥 그대로 올려요. 그리고 천천히 내리고, 그대로 올리고 천천히 내리고. 여기서 제일 중요한 이제 움직임은 코어, 이제 복근에 힘을 가득 주고 가슴을, 솔직히 저는 어깨 운동할 때 가슴을 많이 안 열어요. 아까 이제 프리 할 때는 제가 이제 가슴을 이제 열고 허리를 제낀 상태에서 하는 이유가, 이제 중량을 치게 되면은 이제 미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근육을 더 동반을 해서 쓰는데, 덤벨 프레스는 최대한 그렇게 하는 거를 최대한 억제를 하려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프레스 동작을 할 때도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는 하는데, 이제 제가 이제 어깨 자체가 못 버티는 거죠. 이제 근력을 다 썼기 때문에. 그래서 오늘은 덤벨 프레스 할 때는 이제 복근에 코어에 힘을 주고, 예, 가슴을 살짝 죽인 상태에서 이렇게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올려요. 그리고 그대로 내려요. 예. 머리 고개 같은 경우에는 뒤로 제끼지 말고. 근데 대부분 옆에서 자세를 봤을 때 그냥 힘을 주고 가슴을 열지 않고, 자, 요 자세가 나와야 돼요. 근데 여기서 이제 중량을 쓰고 반동을 쓴다 그러면 어떤 자세가 나오겠어요? 틀리죠? 이 부분만 간단하게 잡아도 굉장히 많은 효과를 불러일으켜요. 어깨 운동에 모든 어깨 운동이 적용이 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. 동작 한번 볼게요.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그냥 힘을 주고, 이게 제가 하는 방식이고요. 자, 보면 이제 반동을 쓴다, 허리를 쓴다면 가슴을 열고 고개를 제끼겠죠, 상태에서. 물론 지금 두 번째 방법에서도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. 하지만 그만큼 어깨보다는 다른 근육을 또 동반해서 많이 쓴다는 거, 예, 여러분들도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 꿀팁은 어떠셨나요? 흉곽을 살짝 죽인 상태에서 그대로 팔을 잡고 코어에 힘을 준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반동을 쓰지 않고 그대로 밀어 올린다. 이러면 아마 지금보다 덤벨 프레스 중량은 현저히 많이 낮아질 거지만 그래도 자극은 훨씬 더 많이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. 다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덤! 하!